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이번 주 수업하는 거죠. 지난주 수업했죠? 근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제 휴일이 지나서 그런가? 어제 다들 쉬었나요? 지금 이제 5월 새로 시작됐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이신가요? 아니면 처음 시작이신가요? 예전에 이런 공부하신 적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맘때 처음 할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지금부터 하셨더라도 이맘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차와 2차 동차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이 동차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지금 5월입니다. 혹시 지금 1차만 등록하셨나요? 아니면 1차와 2차를 같이 하셨나요? 예, 1차와 2차를 둘다 모두 할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5월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5월 달부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1차만 하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게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 10년 넘었는데요. 6월 6일 날이 강의를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그 6월 6일이 현충일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반을 모집한 거예요. 6월 6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굉장히 촉박하죠. 넉 달하고 보름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당시에 6월 6일 날 모집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 사람이에요.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는 아침 9시 반에 학원을 와서요. 10시 반에 집에 가는 겁니다. 밤 10시 반에.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뭐사 먹든 도시락을 싸오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학원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5명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다섯 사람은 1차 또는 2차 모두 합격했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1차와 2차를 동차 다 합격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1차만 합격했고요. 어떤 사람은 2차만 합격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안된 거예요. 1차를 두개 차이로 안 됐어요. 1차를 두개 차이로 안 된, 그럼 2차는 됐는데 1차가 두개 차이로 안 됐어요. 이 사람만 아깝게 이제 안된 거죠. 근데 이분만 5시에 보내줬어요. 이분만 애를 찾아야 돼. 5시에. 지금 혹시 결혼 안 했죠? 그래서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20대 중후반의 아가씨, 다음에 30대 초반의 미시죠. 결혼은 했는데 애가 없어.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대 후반의 남자, 이거 공부만 하는 분이에요. 하던 일 그만두고 공부만 하는 30대 후반의 남자. 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을 일단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5살인 그분은 이제 애를 봐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일단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시작한 시점이 6월 6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부터 시작하더라도 1차와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이런 말씀을 5월 달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전에 시험 친날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시험 치고 점수 확인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합격했다고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주소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과 한 박스 보내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5월 달에 왔는데 학원에서는 그냥 1차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권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저는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는데 9시 반에 학원에 온 거예요. 스스로 도시락 두 개 싸가지고 경우에 따라 이제 근처에 식당에서 사 먹고, 그리고 10시 반에 집에 간 거죠. 혼자. 그리고 오전에 와서 수업을 듣고 좀 어려웠다 싶은 것들은 지난 1, 2월, 3, 4월 동영상으로 보는 거죠. 동영상으로 부족한 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오후 시간에. 그리고 또 야간 시간에 그날 복습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빡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원래 1차만 하러 왔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절약을 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절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10박스는 보내야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합격한 경우들이 있고요. 2년 전에도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은 직장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합격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차로. 근데 그분은 시간을 조금은 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도록 해도 1차를 합격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분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제 갓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보고 온 분이죠. 나이는 60 다 된 사람인데, 할머니가 자녀들 다 출가하고 손주까지 있고 두 부부밖에 살지 않는 그런 분인데, 1년 내도록 했는데 안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용기를 내서 다시 두 번째 연도에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한테 5월 달쯤에 와서, 사실 2차 저차 해서 이런 상황이다,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쉬는 시간마다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일도 카톡으로 깨알같이 써서, 그 연세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깨알같이 써서 질문을 하신 거죠. 저도 깨알같이 해가지고 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합격했어요. 드디어 1차를 합격했어요. 1차를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분도 9시 반까지 왔어요. 그분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리고 밤 10시 반에 집에 갔어요. 도시락 두 개 싸왔어요. 남편분이 살림하는 거예요. 다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제 역시 이제 그 남편분 다 은퇴하고 이제 두 부부만 사니까 남편분이 늘 도시락 챙겨주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 다 하고, 그 옥상에 텃밭도 있어서 텃밭 기르고 뭐 이런 거 다 남편이 다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1차를 합격한 거죠. 합격한 날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합격했다고. 근데 이제 2차가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원을 제가 그 다음 년도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2차가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실력으로 과연 2차를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2차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가 또 왔어. 2차까지 합격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결국 3년 만에 합격을 해도 대단한 거죠. 검정고시 합격해서 그렇게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합격증을 이제 12월 달에 받잖아요. 1월 달에 바로 오픈했어요. 오픈하는 날 저한테 또 전화 왔어. 오픈했다고. 지금 남편 저기 셔터 열고 있다고. 남편이 이제 셔터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첫 계약할 때 또 전화 왔어. 첫 계약서 쓴다고. 그리고 그해 6개월이 지났는데 한 7월쯤인가 또 전화 와가지고, 원래 꽤 많이 썼다고 이제 계약서를. 그러면서 교재 좀 이제 소개해 달라고, 자기 아들도 시키겠다고, 아들도 공부시키겠다고. 아무튼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핑계일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의 활용들을 보면은 시간을 뺄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간을 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짜야 돼요. 사실은 막연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계획표 같은 거 짜보신 적 있나요? 계획표? 내 인생에 계획이란 없다. 닥치는 대로 산다. 이런 거예요. 계획표를 짜려면은, 이 물리법칙에 따라 갖고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 며칠. 앞으로 남은 날 며칠. 내가 쓸 수 있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무슨 무슨 하는데 몇 시간을 반드시 써야 되고, 뭐 하는 데는 시간 또 얼마 써야 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계획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과연 내가 얼마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짜봐야 돼요.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짜봐야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6일, 7일인가요? 오늘이 7일이죠. 7일이면은 6일 지났죠. 5월 달부터 해서 5, 6, 7, 8, 9, 다섯 달 일단 잡고요. 10월 25일까지 공부를 한다고 치고요. 10월 26일이 시험이죠. 그럼 10월 달에 25일. 5, 6, 7, 8, 9, 153일입니다. 5월, 7월, 8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153인데, 6일이 지났으니까 147일이죠. 147일에 10월 달까지 25일이니까 얼마 남았어요? 172일인가요? 맞아요? 이거부터 계산이 안 되면 곤란하죠. 계획표를 짤 수가 없어요. 147일에 25일. 172일 맞나요? 172일이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172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172일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입니다. 172일 공부 못해요. 이걸 7로 나눠보세요. 일주일, 7일이죠. 그럼 7이 14. 14, 32죠. 32면은 4, 7이 28하고 4일이 있죠. 24주하고 4일. 맞나요? 그럼 24주 돌아오는 일요일마다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요일도 공부해요? 시간 될 때는 하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봐야 되죠. 일단 24일을 빼야 돼요. 다음에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추석 때 며칠 쉴 거 아니에요? 한 열을 빼야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건 빼야 돼요. 왜냐면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따져야지. 그냥 잠자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따져야 돼. 그럼 34일을 빼야 돼. 그럼 공부 못하는 날짜는 빼야 돼요. 맞죠? 그럼 34일 빼. 그 다음에 10월 26일이 시험일이죠. 그럼 25일 날 뭐 해요? 잠은 안 되지. 전 과목을 봐야지. 전날은 전 과목을 스크린 해야 돼. 스크린 전 과목을. 내일 보는 게 중요한 게 어떤 파트다. 한 번이라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머릿속에 기억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저는 그 물리법칙이라고 봐요. 본 지 하루 지난 거와 이틀 지난 거와 3일 지난 거.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거는 그거는 물리법칙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10년 전에 했던 것도 잊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공부가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석하게도 공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의 기억 인자는 기억 내 회로 세포 중에는 장기 저장 장치와 단기 저장 장치가 있는데, 장기 저장 장치로 바로 입력되는 게 있고요. 단기 저장 장치로 갔다가 지속되는 자극으로 장기 저장 장치로 가기도 한대요. 장기 저장 장치로 바로 가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것들이에요.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것들은 바로 장기 저장 장치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창피했던 일, 이런 것들은 오래 지나도 기억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잊고 싶지 않아도,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공부는 감정과 함께 기억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할 때 오랫동안 기억하려면은 감동을 느끼면서 하면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을 수요. 이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그러죠.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나서 보는 것들이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그러면은 애들은 다 빨아당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훨씬 더 기억력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봐야 돼요. 예, 스크린 하듯이. 예, 이건 뭐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표준적인 방법이고, 증감을 다 보기가 힘들면 요 날짜에 뭐 중요한 1차만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감을 보고 24일은 뭐 해야 돼요? 1차를 다 봐야 돼요. 민법 견훤을 다 봐야 돼. 23일은 2차를 다 봐야 되겠죠.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 계획표를 숱하게 저도 짰다 실패했다 짰다 실패했다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시험에 가까운 날짜에 해야 돼요. 하루라도 더 가까이 보는 것이 더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1차가 더 중요하니까 1차를 더 가까운 날짜를 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뭘 봐야 돼요? 22일은 민법이나 개론 한 과목씩 봐야지. 이제 한 과목씩.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민법 개론 중에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뭐 더, 결혼 봐야 돼요. 또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이러지 말고. 다음에 20일은 뭐 봐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감옥의 성격상. 이거는 과락을 맞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점수를 올려줘야 돼. 그 다음에 공시세법, 이렇게. 공시세법 교수님한테 제가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9일이 빠지죠. 맞나요? 9일을 또 빼야 돼. 그는 34, 43일을 빼야 돼. 요거는 정리하는 거니까 진도 나가는 그 날짜로 따로 빼야 되거든요. 43을 빼면 어떻게 돼요? 172일에서 43일을 빼놓고 시작해야 돼. 계획표를 짜려면. 그럼 129일인가요? 129일을 6일로 나눠보세요. 여섯 과목. 여섯 과목이잖아. 하나, 둘, 셋, 여섯 과목이잖아요. 129일 여섯 과목, 21일하고 3일 남죠? 21일하고 3일 남으니까 3일은 더 중요한 과목에 배치를 한다면 22, 21 이렇게 되겠죠? 민계공 이렇게 더 중요하니까. 맞나요? 다음에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시간을 덜 줘도 된다고요. 이쪽으로 더 줘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점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 대비, 투입 시간 대비 나온 점수를 보세요. 투입 시간 대비 나온 점수. 제가 작년에 시험, 2차 시험 봤거든요. 동차로 준비했는데 저도 1차만 합격했어요. 이러기를 지금 20년째 그러고 있어요. 2차는 힘들어요, 사실. 아, 근데 점수 보지 말고, 떨어진 점수는 보지 말고, 제가 작년에 한 8, 9일 정도 공부했어요. 2차 공부를 8, 9일. 1차는 공부 안 해요, 어차피 저는. 민법 40점만 넘으면 되니까. 설마 제가 결혼 80점을 못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2차만 8, 9일 정도. 늘 시험을 볼 때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나마도 4, 5년 전에 제가 한 3, 4일, 2박 3일 공부한 거 외에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도. 8, 9일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공법을 한 4, 5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적법을 하루 했고요. 등기법을 하루 했고요. 세법을 하루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시험 치기 전날 밤 9시 20분에, 밤 9시 20분부터 새벽 3시 20분까지 6시간 했어요. 중개사법 6시간. 얘네들 전부 다 뭐 봤느냐 하면 기출문제집 봤어요.
기출문제집. 기본 수업 볼 시간 안 되죠. 기출문제집을 보면 뭐가 많이 출제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기출문제 해설들 있잖아요. 예, 해설이 잘 된 그런 기출문제집으로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제가 해설을 잘 해놨으니까. 해설을 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마지막에 그 특강하는, 과목별로 특강하는 자료가 있어요. 1일 특강 자료. 과목별로 하루 만에 다 끝내는 자료. 그 자료가 있는데 해설이 부족하면 그걸로 보완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들이 그 1일 특강 자료에 중요한 건 다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중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출문제집을 볼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일 특강 자료만 봤어요. 1일 특강 자료가 42페이지짜리. 42페이지짜리인데 다 보지도 못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본 건 다시 말씀드리고. 제일 많이 썼죠. 시간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만큼 이제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못 봤어요. 공부를 할 때는 저는 늘 이 과목을 공부한다면은 이 과목에서 내가 봐야 될 부분, 버릴 부분을 제일 먼저 선별을 해요. 예, 4, 5일 동안 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비법 버린 거예요. 정비법은 아예 그냥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냥 패스, 이렇게 통째로 패스. 그럼 주택법, 국계법, 주택법, 건축법 요 세 개만 봤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42.5 나왔어요. 제일 많이 썼죠? 42.5 나왔죠? 6시간 썼죠? 70점 나왔어요. 저는 공부의 전문가예요. 저는 공부의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투입 대비 시간을 쓴 거에 비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얘 그래도 3일 봤죠? 3일 봤잖아요. 3일 봤잖아요. 얘는 4, 5일 정도 봤고 얘는 3일 봤고 좀 더 적게 본 거죠. 적게 봤는데 요거 47.5 나왔어요. 그 과목의 난이도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다행히 과락은 넘었잖아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냥 이 과목은 과락은 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90점 나왔으면 합격이었어요. 요거 90점 나왔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어디에 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더 시간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여기 각각 다 버리는 게 있어요. 지적법에도 한 20%는 버렸어요. 자주 안 나오는 파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법, 여기는 어려워서 40% 버렸어요. 60%만 봤어요. 근데 12문제죠. 12문제죠. 여기서 한 문제 맞췄어요.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12문제 중에 찍어도 두 개 나오는데, 아, 정말 충격이었어, 충격. 채점하는데, 딴에는 이거 공부하는 날, 아, 60% 보긴 했지만, 공부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60, 70%는 그래도 이해했다 싶었거든. 공부한 것 중에는 60, 70% 이해했다 싶어서, 이거 시험 치면 한 너댓 개는 안 나오겠나,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안다고 생각하실 뻔 했는데 차라리 이 하루를 여기 쓰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 왜냐하면 어차피 한 개 빠져봐야 45점 밖에, 아니, 찍으면 더 나오지. 찍으면 50점. 이거 더 점점. 자, 아무튼, 감옥의 성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려워요. 등기법은. 그래도, 그렇지만 12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40문제고. 지적법과 세법이 그래도 여기 지금 19개 맞췄잖아요. 지금 40개 중 19개인데 한 개가 등기법이니까 18개에서 여기 맞춘 거 아니에요. 지적법 세법에서 18문제 맞춘 거나 그잖아요. 이거는 28문제죠. 요거 12문제 16문제 28문제 18문제면 적중률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또 짧은 기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공시법의 등기법이 좀 어렵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잖아요. 과목별로 늘 많이 듣잖아요. 여기 중점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 날짜를 여기에 좀 보태줘야 된다고. 이쪽으로 날짜를. 여기 한 3, 4일 정도를 더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보낸다면 이게 25, 25, 25, 18, 18, 18 이렇게 되는데 감옥의 성격상 요거는 조금 덜 써도 된다. 요건 좀 덜 써도 된다. 그러면 저 조금 더 어려운데 하루하루씩 더 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감옥별로 이제 안배를 할 수가 있죠. 맞지 않아요? 일단 감옥별로 안배를 해야 돼. 감옥별로, 이게 이 계획표는 시험 칠 때까지 100%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며칠 뒤라도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략적인 이런 이제 대략적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짜는 거지만 예, 날짜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25일 동안 계속 민법만 보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맨 끝에 거 볼 때 저 앞에 거 다 까먹죠. 그러니까 이거를 25일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카운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카운트가 다음 1을 건너뛰고 이제 예, 1, 2, 3, 4, 5, 6 해서 1을 건너뛰고 7, 8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배치를 해야 되죠. 민법 25일 배치를 하고 개론 25일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 시험치기 아까 요거 요 10월 16일까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예, 개론 있는 날은 개론 공부하고 민법 있는 날은 민법 공부하고 그렇게 집어넣고 조금 더 다른 날은 더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봐서 내가 이 개론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며칠 정도 걸리는지를 일단 보세요. 만약에 하루 이 민법만 자꾸 공부를 한다. 하루 종일. 며칠 정도면 한번 볼 것 같아요? 한 8일? 3일? 3일 만에 다 봐요? 그것만 다 보면 이제 물론 아니 그 작정하고 그날 오늘 이것만 한다는 게 평소의 스케줄에 따른 시간을 봤을 때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 뭐 그 정도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예, 7일이 한번 보는데 7일이에요 그럼 25일을 이제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한 6일이면 안 될까? 세 번째 볼 때는 한 5일 이렇게 날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씩 볼 때마다 좀 더 익숙해지잖아요. 좀 더 익숙해지면은 한 번씩 보는 날짜가 점점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 아니에요. 이러면은 3, 4, 5, 6, 7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줄이면 이러면 딱 25일이 지금. 25일이라고. 10, 10, 5일. 맞아, 아니에요. 다섯 번을 볼 수 있다고. 시험 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예,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과목도 시험 칠 때까지 몇 번을 볼 수 있다 대략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사가 생기든 조사가 생기든. 그러면 여기 남겨놨는 날 있죠. 34일 남겨놨잖아요. 이 34일 남겨놓은 걸로 벌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워놓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노라고 비워놓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여유 시간을 만들어놔야 혹시라도 내가 그날 계획했던 걸 못하면 그거를 벌충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얘를 남겨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여유 시간 없이 빽빽하게 계획표를 짜면은 그 계획은 그 날짜로 실패해요. 그 날짜로. 여러분들 한번 예, 초등학교를 되돌아가 보세요. 아니면 중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계획표를 작성하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도 생각해보고 여름방학 계획해가지고 애들 계획표 하면 동그랗게 시계처럼 그려서 아침 7시 기상, 8시까지 아침, 10시까지 독서, 12시까지 공부, 1시까지 점심, 3시까지 독서, 5시까지 공부. 그 날짜로 실패, 그 날짜로. 평소에 한 시간도 공부 안 하던 녀석이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예, 10시간을 만약에 내가 여유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애들은 40%만 공부해도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60%를 비워놔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여유 시간에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계획표를 짜시라고요. 예, 그리고 작심 3일이라고 3일 만에 실패를 해도 다시 수정을 해서 그 날짜에서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 계획표 짜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나중 되면은 계획표 짜는 게 굉장히 짧아져요. 계획표 짜는 게 짧아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다는 거, 공부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예, 훨씬 더 실천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표 짠 그날부터 최소한 3일 정도는 한번 애써보시고요.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났어. 그럼 열흘 지나면은 또 열흘 지난 상황에서 다시 계획표를 짜고 다시 계획표를 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물리적인 시간 부족하지 않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계획표를 짜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첫 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제 부동산학 총론. 총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성격이 나오고요. 부동산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가 있고요. 부동산 특성이 있고요. 부동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건 여기서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근데 요 특성은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지금 오늘처럼, 오늘 문제 풀 거예요. 오늘 문제 풀 때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부동산 속성은 이게 11분의 0이에요. 지난 11년간 출제가 안 됐어요. 지난 11년간 출제가 안 돼서 굉장히 중요도는 낮은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출제가 안 됐던 것이 계속 힘이 지금 응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백두산 화산 폭발이 100년 전에 있었다고 하죠. 이제 지금 화산 활동이 감지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응축되면 응축될수록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죠.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터진 것이 근 1만 년 이내에 지구상에 가장 큰 폭발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폭발이었대요. 백두산 폭발이. 아무튼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그럴수록 출제 가능성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 부동산학 성격은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서 이런 성격의 과목이다라는 정도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거는 한 100년 정도 역사가 있어요. 100년 정도 역사는 도시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근대 도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그러면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 이런 문제들, 그 외에 사람들이 한데 많이 몰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교통 문제, 교육, 위생, 보건,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인간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총동원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리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원리를 알고 거기 응용 기술도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해요. 종합과학.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총동원된다 이런 의미예요.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모두 총동원되는 과학이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과학이다 그래요. 여기에 대응하는 학문을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수학이나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과학.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죠. 몇만 광년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 이거 우리 알 필요 없잖아요. 몇만 광년이 도대체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먼 거리죠. 1광년이 뭐예요?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돼요. 빛의 광년이 빛의 속도로. 그럼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야 돼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1초에 30만 킬로 간다는 얘기는 째깍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째깍하면 7바퀴 반. 이런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이에요. 근데 몇만 광년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학은 현실의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과학이다. 또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죠. 뭐 이런 순수과학 같은 건 천문학 이런 거는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의 요 순서를 이제 거꾸로 설명하고 있죠. 부동산학의 성격에서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또는 접근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산식 접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식 접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식 접근하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한때 묶여서 분류되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의사결정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산식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있죠. 부동산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제학에서도 부동산을 연구하고 또 경영학에서도 부동산을 연구하고 또 토목이라든가 토목, 건축 이런 분야의 학문들이 부동산을 연구합니다. 사법학, 공법학 있죠. 이런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자신의 학문 입장에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분야의 학문은 신경 쓰지 않고요.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부동산을 연구하고 경영학의 관점에서만 부동산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죠.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나기 전에도 이런 연구는 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학문에서는 부동산 연구했어요. 건축학에서도 연구하고 토목학에서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접근?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부동산학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학은 없어요. 근데 중점식 접근하면은 비슷한 영역들끼리 묶어요. 사법학, 공법학, 법학만 묶는 게 아니고 비슷한 영역이라 그랬죠. 제도, 행정 이런 분야를 다 묶어요. 이런 분야를 다 묶어서 법적인 측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법적인 측면 할 때는 행정,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얘네들을 묶어요. 경제학, 경영학만 묶는 게 아니라 회계학이라든가 관련되는 이쪽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묶어. 이러면 경제적 측면, 토목, 건축, 지질, 토양 이런 분야를 묶어. 그러면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 해서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중점식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분산식 접근보다는 조금은 더 부동산학에서 그 특정 측면을 더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종합식 접근하면 뭐겠어요?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종합식 접근 방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동산학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거는 이제 따로 추가로 살펴보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경제학에서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어떤 분야일까요? 이쪽 분야. 제일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 게 이쪽 분야예요. 경제적 측면을 많이 살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학계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런 측면의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론, 금융론,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시장론 다 뭐예요? 이쪽 분야죠. 거의 이쪽 분야의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이제 많이 함께 적용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을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해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근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두 부류가 있어요. 더 크게 보면은 세 부류고요. 그 두 부류가 하나는 수요자, 하나는 공급자예요. 또 하나 분류한다면 정부가 있어요. 정부.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제 식으로 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는데, 아무튼 이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다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 이럴 때는 의사결정을 효용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거고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의사결정을 할 때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인간이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기본 가정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하다가 지름신이 강림할 때가 있죠. 질러 놓고 후회하고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경제학에서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 아니고 항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는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부동산의 이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요도가 낮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풀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좀 살펴보십시오. 문제를 보시면은 1번 문제는 중요도는 낮아요. 이렇게 문제 풀 때 해결하면 되고요. 2, 3, 4, 5번은 중요도가 높아요. 2, 3, 4, 5번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1번은 뭐 틀려도 용서가 되는 거고. 자, 1번을 보시면 옳은 것을 찾는 거죠.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과학이다.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나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나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죠. 부동산학에선.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 및 현상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에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민간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죠. 공공부문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효율성, 형평성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효율성, 형평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론에 나올 수 있는데, 이미 3, 4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이런 내용을 공부하신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자, 민간에서는 형평성 고려해야 하네요. 민간에서는 형평성 고려하지 않죠. 돈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은 두 배 내세요. 돈 두 배 내세요. 당신은 가난하니까 반만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는 똑같은 가격, 누구에게든 똑같은 가격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이런 측면은 어떤 측면이에요? 효율성 측면이죠. 자원을 좀 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주로 형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주로 형평성.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봐요. 정부는 다 살펴보지만 민간에서는 효율성만 살펴보는 거죠. 다음에 5번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으로서 여러 분야의 학문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은 배제한다. 기술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건 아니죠.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보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2번부터 이제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넘어가는 거,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